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 하셨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산헤드린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 선지자 노릇, 둘째, 예언, 셋째, 권능입니다. 누군가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며 종이라고 자칭하고 예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유엘서 2장 28절 30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이고 불로 태움으로 연기가 기둥같이 올라갈 것을 예언했다고 볼 수 있고 둘째는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불은 성령의 불과 그리고 연기 기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이며 불은 성령인데 단지 은사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 즉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욕심과 거짓, 불의, 불법을 버리고 오직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삶을 위해 목숨을 거는 믿음이며 장망성,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말세신앙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척하고 귀신을 잘 쫓아내고 병고침과 방언을 많이 행했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고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불법을 행한 자이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볼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시금석이 있는데 첫째,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분별법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는 무엇일까요? 나쁜 열매는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의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추앙을 받고 세상의 부귀영화 즉 귀족층의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렸는데 세상적 부귀영화를 탐하며 악한 왕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특히 죄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세속과 물타기하여 기복신앙을 조장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세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정해놓았는데 발람과 가인과 고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첫째는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예물에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짓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간 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발람에게는 세 가지 악한 열매가 있는데 불의한 싹과 어그러진 길과 발람의 교훈입니다. 불의한 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나 말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돈을 버는 악한 행위이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돈과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진리 즉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탐욕을 쫓아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발람의 교훈은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람에게 세 번 사술 저주를 부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셔서 불발이 되자 마지막 수단으로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가르쳐준 비법입니다. 그 비법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찌띔 음행 사건이었습니다. 이 음행 사건은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전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우상 축제와 그 절정인 집단 음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이교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여 모압이 숭배하는 바알보올에게 절하고 난교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되는데 이 일을 주도한 여자는 미디안 여자 고스비로 미디안 수장 수르의 딸이었고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였는데 이때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창을 들고 두 사람의 배를 찔러 죽임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발람의 치명적인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었는데 탐욕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마귀의 계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주한 것입니다. 둘째로 가인의 길은 아벨의 피 제사를 멸시하고 아벨을 쳐죽이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힘을 키우고 성을 쌓고 세속 문명을 발전시킨 세속 인간의 시조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의 피를 멸시하고 종교로 정치 문명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인류 역사에 보면 종교가 정치와 문명화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 제사는 복음이 문명 정치와 혼합되지 않고 오직 인간 구원의 가장 첫 번째 방책임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라당인데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기서 고라가 단순히 모세의 지도력이나 신앙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루벤 지파의 장자권을 되찾게 하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라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쪽으로 나누려는 당짓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고 모구 없이 자기 세력을 키워서 상대방을 거꾸로 뜨리고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가 바로 고라당인데 과거로부터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지어 싸우고 원수 맺는 일을 해왔는데 교회 권력 다툼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교파적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겸손함과 온유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람과 가인과 고라의 열매가 나쁜 열매인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는 그 특징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지 능력을 자랑하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의 피와 거룩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상의 생명나무 열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 거룩한 영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천상의 가치, 성령의 열매인 좋은 것을 취하고 악, 기복주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바울이 말씀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매우 좋아해서 액자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23절 말씀까지 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기쁨, 기도, 감사, 성령, 예언, 좋은 것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영과 혼, 즉 정신과 감정과 정서와 몸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거듭난 새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자신을 가져다 놓아야 하는지,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그냥 나들이 하듯 가볍게 소풍 가듯 즐거운 여행을 하듯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와의 영적 전투는 백전백승이라는 사실입니다.